네, 인피니티 FX35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할 거고요. 이렇게 생긴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핀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대시보드가 이게 이제 햇빛에 노출돼서 많이 녹은 거죠. 이게 약간 고질병 같아요. 이게 지금 다 약간 이게 지금 약간 끈끈합니다, 만지면.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만지면 끈끈합니다. 다핀 방식이고, 잭 하나, 둘, 세개 빼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고정 볼트는 따로 없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먼저 기본 테스트부터 잘 되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피니티 FX35 후방 카메라는 지금 별도로 가공해서 달고 있습니다. AHD 카메라를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키는 레인지로버 계열들하고 비슷하게 가니쉬가 빠지네요. 이 부분이 이게 통이에요, 통. 이렇게 다 통입니다. 안 빠지죠. 빼려고 뺄 수는 있는데 다 뜯어야 됩니다, 다. 이게 다. 그러니까 탈거하는 게 약간 좀 일이 굉장히 많죠. 일단 이 부분은 빠져요, 그죠? 카메라는 이렇게 해서 커스텀으로 만들었어요. 이번 카메라는 기존에 여기 있고요. 새로운 위치에 카메라를 한번 달아볼게요. 인피니티 FX35 배선은 이쪽으로 고무관 이용해서 빼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FX35 차량 지금 배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되는 부분들 다 홈패드로 마무리했고요. 모니터 조립해 볼게요. 인피니티 FX35 후방 카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시보드에 올리는 모니터와 리어 카메라. 이 카메라가 외부에 달면 여기 좀 부식이 빨리 되죠. 그래서 실내에다가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시공했고요. 조립해 볼게요. 인피니티 FX35 지금 후방 다시 덮었죠. 이렇게 덮여집니다. 짱짱하네요, 그죠? 이게 따로 볼트 그런 게 없는데 굉장히 짱짱하게 조립이 돼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룸밀러 모니터는 5볼트입니다. 배선 자르면 안 돼요. 별도 소켓 만들어가지고 전원은 깔끔하게 매립할 겁니다. 핸들 리모컨은 핸들 리모컨 설정 누르셔서 원하시는 버튼 누르시고 여기는 버튼 길게 누르면 색깔이 비활성화된 거, 활성화된 거는 약간 진하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인피니티 FX35 네, 작업 다 끝났습니다. 대시보드에 올리는 모니터예요. 요즘에 이렇게 크게 잘 나오죠. 이게 이제 한 3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 나온 게 있고 중간 지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방하고 후방 이렇게 잘 찍고 있고요. 아까 침에 보시면 배선 작업도 5볼트랑 별도 소켓 만들어서 마무리했습니다. 히드는 이제 이 기존에 있는 인포를 빼고 이렇게 해서 교체해놨죠. 아까 침에 노는 잭이 몇개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고객님께서 동호회에서 팁을 하나 주셔가지고 캔 위치를 확인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해서 AHD 카메라를 써서 아주 잘 마무리했고요. 나머지는 세팅 다 했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그인해서 필요한 어플을 쓸수 있는 인피니티 FX35 전용 안드로이드 모니터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걸 깔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업데이트 볼까요? 네, 다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조 당연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 시공 은평구 플레이스 캡틴